끝으로 셋째 줄입니다. 부처님이 가난에게 말씀하셨다. 곧 성가운데 연야달 따의 미친성의 인연을 만약에 멸제함을 얻으면 칠라벌성에 미친 연야달 따가 미친 그 마음의 인연을 없애게 된다면 곧 불강성이 저절로 나오리니 미치지 아니한 본래의 그 정상적인 마음이 저절로 나오게 될 것이니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인연과 자연이 이치가 여기에 다하니라. 그렇다면 미친 병이 없어져 가지고 정상적인 미치지 아니할 때의 마음이 나오게 될 때는 인연도 자연도 다 아니다 그 말이야. 인연과 자연이 다 끝난다 그 말이죠. 이치가 여기에서 끝장이 난다 그 말이죠. 다 한단 말은. 그러니까 인연이라 자연이라고 주장하지 말라는 말이죠. 그걸 이제 더 두 가지를 인연과 자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만화나 연야달 따의 머리가 본래 자연이라면 본래 스스로 그러해서 그러니까 연야달 따의 머리가 본래부터 자연이라고 한다면 본래부터 그런 거란 말이죠. 본래부터 그런 거라서는 머리가 본래부터 그대로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것이나 자연 아닌 것이 없단 말이죠. 무연 비자랑선 그냥 그를 쪼개서 그렇지 자연 아님이 없다는 뜻이죠. 자연이라는 뜻이죠. 연자를 먼저 놓고 또 자자를 밑에 놓아가지고 자연이 아니다 그 말이지. 그런데 무슨 까닭으로 머리가 없다고 머리를 두려워해서 거울 속에 머리가 보이는 것을 자기 얼굴에는 머리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걸 보고 도깨비라고 해가지고 겁을 내가지고 삐쳐서 도망을 갔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자연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은 그대로가 자연이라면 왜 까닭 없이 삐쳐가지고 공포심을 두고 도망치는 것은 왜 있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이라고 할 수 없다는 말이죠. 자연이라면 본래부터 어릴 적부터 그렇게 돼야 되는데 커가지고 그랬으니까 그것도 자연이 아니잖아요. 커서 성장해가지고 미친 그 공포가 생겼으니 자연이 아니죠. 그래서 거기서는 자연이 아니라는 것을 말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연이 또 아니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자연의 머리가 인연 때문에 미쳤다고 한다면 만일 자연의 머리가 인연 때문에 미쳤다면 어찌하여 자연인 머리가 인연 때문에 잃어버리지는 아니거느냐. 자연이란 말은 자연의 머리를 지금 우리의 자연두라고 말했죠. 자연두를 줄여서 지금 말한 거죠. 만약에 자연의 머리가 인연 때문에 미쳤다고 가정한다면 거울을
보았던 인연으로 말미암아 비쳤다고 한다면 어찌 자연의 머리가 인연 때문에 잃어버리지는 아니하느냐. 머리가 잊어먹은 것은 아니잖아요. 머리가 유실된 것은 아니죠. 잊혔을 뿐이지 머리는 그대로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인연도 아니다 그 말이죠. 만약에 인연이라면 머리까지도 잊어버려야 할 건데 머리를 있는 경우는 없다 말이죠. 유실하지는 않는다 말이죠. 본래 머리는 연여달따의 본래의 그 머리를 유실하지 아니했거나 광포가 망령되이 나왔을진데 미쳐가지고 공포심이 나가지고 사방에 헤매는 그것이 광증이 공연히 허망하게 나왔다면 일찍 변혁함이 없거나 일찍 변혁함이 없단 말은 본래의 머리가 달라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대로 있지 않아요. 언제나 머리가 뭐 없어진 것도 아니고 머리를 유실한 것도 아니고 머리를 뺏긴 것도 아니잖아요. 본래의 머리가 일찍이 변혁이 없거늘 어찌 인연을 가자 하리요. 어떠한 인연이 필요 있었겠느냐. 거울을 보았던 그런 인연으로 말미암아 머리가 유실당하거나 머리가 없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냐 말이죠. 그래서 인연도 아니라는 말이죠. 인연도 자연도 아니라는 그 말을 여러 번 합니다. 또 자연이 아니라는 것을 또 밝힙니다. 본래 미쳤던 것이 자연이라고 한다면 본래부터 광포가 있어야 할 거란 말이에요. 본래 미친 것이 자연적으로 미친 거라고 한다면 성장하기 전부터 어릴 적부터 본래 광포가 있어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미치기 전에는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미친 병이 어디에 잠재해 있겠느냐. 잠재했던 바냐. 어느 속에 미친 광증이 잠재했다가 성장해가지고 미쳤느냐 말이지. 문명이 그 시작이 있다고 하는 허물에 떨어지면 그건 말이 안 되죠. 공급 이전에도 그런 게 없었지요. 그 다음에 또 인연을 부정합니다. 인연을 털어냅니다. 불광이 자연이라면 미치지 아니한 것이 자연이라면 미친 것이 자연이라고 해도 말이 맞지 않고 미치지 아니한 것이 또 자연이라고 해도 맞지를 않다 말이죠. 머리는 본래 허망이 없거늘 어찌하여 미쳐서 도망을 쳤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불광을 자연이라 할 수도 없고 본광을 자연이라 할 수도 없다 말이죠. 연연달따 미친병에 대한 것을 가지고 중생들을 위한 것에 지금 비유해서 말한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부처님의 그 자의에 의해서 부처님의 본의를 이제 밝힙니다. 여기는 이제 부처님 본의로서 그 결론적으로 이제 말합니다. 만약에 본래의 머리를 깨달아서 미쳐서 도망간 줄을 안다면 연여달따가 이제 아 내가 공연시 머리는 본래 있는데 머리가 없다고 이렇게 착각을 했구나. 그래가지고 그 본래 머리가 있는 줄을 알아서 깨달아가지고 공연시 쓸데없이 광주를 했구나. 미쳐서 도망친단 말이지. 그런 줄을 안다면 그러니까 정상으로 회복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는 인연과 자연이 함께 희론이 된다. 그러면 인연이라 할 수도 없고 자연이라 할 수도 없잖아요. 미쳤던 인연도
무의미하고 미쳤던 표현도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미친 것은 인연과 자연이 다 실없는 말이 필요 없이 불필요한 희론이 되고 말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세 가지 인연이 끊어짐으로 세계 중생 업과 세 가지를 분별하는 그런 인연이 끊어지면 곧 보리심이라고 말했다. 아까 저우에서 클직 보리심이라 바로 수이면은 바로 보리심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는 이제 보리를 가지고 또 이제 생멸을 밝혀냅니다. 보리의 마음이 생기고 생멸의 마음이 사라진다면 이것도 다, 이것은 다만 생멸뿐이란 말이에요. 보리심이 새로 생기고 생멸심이 사라진다고 할 경우라면 그것도 하나 생멸 아니냐 말이에요. 보리심이 생긴 것은 생이고 생멸심이 사라진 것은 멸이니까 그것도 생멸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를 깨닫는 것이 있고 또한 번외망상이 없어지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번외망상이 없어진다고 하면은 그건 멸이고 도를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건 생이고 그래서 그것은 다 진짜 보리의 마음은 아니다 말이야. 생멸의 마음이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밑에가 이제 저 밑에 나옵니다. 그런 말은. 그 다음에는 자연을 가지고 또 생멸을 밝혀냅니다. 멸과 생이 함께 없어진 무공용 도에. 멸생이란 말은 생멸입니다. 내나 생과 멸이 다 없어진 공용이 없는 도에. 무공용 도는 공격의 비고 고요한 그 무유 도를 체득할 때가 무공용 도지요. 제 팔지만 되면은 무공용도에 되어요. 우주상으로 보시하고 우주상으로 모든 육도 만행을 닦고 만행을 닦으되 닦는 것 없이 닦는 게 무공용도라요. 하는 것 없이 해요. 끊는 것 없이 끊고 닦는 것 없이 닦고 징득하는 것 없이 징득하는 거요. 닦아도 닦는 게 없고 끊어도 끊는 게 없고 징득해도 징득한 것이 없는 그것이 바로 무공용도입니다. 금강경에 구류중생을 다 제도해서 열반에 들게 했지만 하나의 중생도 열반에 드는 자가 있지를 않다. 왜 그러냐 하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곧 보살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 말과 같은 내용이 바로 무공용도라요. 공용이 없다. 무공용도에서 만약에 자연이 있다면 거기서 자연이 있을 리가 없죠. 그와 같은 지간 자연의 마음이 생기고 생멸의 마음이 사라지는 것을 밝힘이니 아까와 같은 말이죠. 이것도 또한 생멸이다 말이죠. 이것도 역시 생멸이어서 진짜 불생멸은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인연을 가지고 생멸을 밝혔고 자연을 가지고 또 생멸을 밝힌 거죠. 인연자연이 다 아니란 말이요. 연야달따 미친 것에 대해서도 인연이라 자연이라 할 수도 없고 도를 닦아서 도를 깨달아서 이제 부처가 되는 과정에서도 인연자연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능엄경 최상승 법문이죠. 일반적으로는 뭐 서지식한테 법문을 듣는 인연으로 말미암아 도를 깨닫게 되고 도를 닦게 된다고 하는 그런 경우와는 말이 다르죠. 일반적으로는 인연설을 말하지만 최상승 그 절대의 경지에서는 인연자연을 다 초월한 거예요. 인연자연이라고 할 때는 상대성 원리라요. 불입법문에서는 유마경 불입법문과 같은 불입법문에서는 인연자연이 없는 거예요.
인연자연이 없는 게 불이법이죠. 인연자연하면 유의법이지만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하는 게 있는 거죠.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하는 게 없는 거고, 화합은 인연이고 불합은 자연이죠. 화합과 불합을 다 떠난 거예요. 생멸이 없는 것을 자연이 된다고 말한다면 마치 세간의 모든 상이 여러 가지 그 현상들이 세간의 여러 가지를 말합니다. 지수화풍이나 높고 낮고 크고 작고 하는 모든 상들이 섞여서 하나의 일체를 하나를 일체라고 하죠. 일체가 된 것을 화합이 화합성이라 이름하고 화합이 아닌 것을 본연성이라고 이름한다. 아까 내가 말한 거 그거 아니오. 인연은 화합성이고 자연은 불화합성이고 비화합성이고 결국에 인연과 자연은 별것도 아니오. 서로 상반되는 말이오. 여러 가지가 어울려서 된 것은 하나의 요소만 아니고 여러 가지 요소와 여러 가지 여건이 서로가 병합되어서 된 것은 인연이라고 그건 화합성이고 자연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죠. 화합성이 아니어서 여러 가지 요건과 여러 가지 그런 여건을 가자하지 않고 본연 그대로를 자연이라고 한 거죠. 자연이라고 해서 중간에 뭐가 변하거나 뭐 또는 여러 가지 가식과 여러 가지 그런 조작이 들어가지 않고 본연 그대로를 자연이라고 하지요. 이제 정말 이제 그 본론의 핵심이 이제 나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연과 비연과 화합과 비합과 합과 연을 함께 떠나란 말이에요. 다 떠나야 돼요. 본연이니 본연이란 말은 자연 아니요? 자연이니 자연이 아니니 또 화합이니 화합이 아니니 화합과 본연을 함께 떠나서 떠나고 갚하는 것까지도 함께 다 아니어서 그래야 이 규절을 그래야 사구를 떠난 그 소식을 비로소 희론이 없는 법이라고 말을 한다. 이사구 절백비, 사구를 떠나고 백비가 끊어진 일구, 이구, 삼구 모든 그런 임재 중에서 뭐 제일구, 제이구, 제삼구 말하죠. 화두도 하나의 구라고 하죠. 구중현, 현중현, 최중현 뭐 그런 삼현에도 구가 나오죠. 그 문제가 구라요. 억구가 구고. 그러한 것이 그 말. 비로소 희론이 없는 법이다. 그러니까 인연이고 자연이고 인연 아니고 자연 아니고 뭐 화합이고 화합 아니고 그거 떠나고 떠난 것까지도 다 떠나야만 그래야 정말 희론이 없는 진짜 불생멸 불생멸 인연과 자연을 초월한 그러한 진리, 본면목이 된단 말이죠. 진짜 보리심이죠. 진보리심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공, 법공을 다 떠난 그 자리가 구공이죠.
90까지 되어야 제대로 30을 체득해야 제대로 공돌이를 아는 거죠. 여기도 이제 화합이니 불화합이니 자연이니 인연이니 또 자연 아니니 무슨 그런 것도 다 떠나고 떠난 것까지도 또한 함께 아니에다는 말은 그것도 떠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그러한 것을 그러한 법문을 그러한 법을 법구를 비로소 희론이 없는 법이라고 말을 할 것이다. 법구경 할 때 이 구자죠. 법구. 불교의 그 법구란 말이죠. 화두도 화두를 파파하면은 화두가 하나도 구가 되죠. 구. 구중현. 화두를 타파해서 화두 깊은 뜻을 알면 구중현이라고 해요. 구중현. 억구라고 가죠. 조사. 억구. 경결문. 화두가 아니라 구라. 구자가요. 화나 구나 같은 말 아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안안을 꾸짖 씁니다. 이제 안안을 되게 나무래요. 이제 위에서는 이제 그런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라고 인연과 자연을 떠나야만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안안을 꾸짖는 말씀이라요. 도리와 열반이 오히려 먼데 있어서 네가 몇 겁 동안 많은 겁 동안 애써서 친근이란 말은 애써서 부지런히 닦아 징득할 게 아니다 말. 너 소견과 같이 너 묻는 바와 같다면 그런 정도라면 보리열반이 까마득하니 먼 곳에 있어 10만 8천리보다 더 멀어요. 보리열반이 너 같은 소견 너같이 묻는 그런 정도는 보리열반이 멀고 멀다 말이죠. 그래서 내가 오랜 겁 동안 애써서 닦아 징득할 정도가 못 된다 말이죠. 그러니 그런 소견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너는 비록 시방 열의 시비 부경인 청정 노리를 기억하여 가지기를 항하 보레수와 같이 많이 다문제일이죠. 안하니 안하니 일체 부처님의 그 설법을 다 기억하고 전부 다 수지하고 있잖아요. 그래봤자 별 수도 없다. 다만 희론만 더한다. 안하는 굉장히 나무래시는 말씀이죠. 도서에 그런 말이 나오죠. 직자관경이 원불 징어냐 또 뭐더라 직자관경 유치 탐진 사견이라 직자관경이 원불 징어냐 잘 모르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냥 뜻으로 적죠.
글자를 알고 경을 보는 정도가 원래 징호는 아니다 말이야. 여기서 지방열의 치비부경 청경요리를 기억하여 가지기로 항합 모래수와 같이 많은 법문을 기억한다 해도 다만 희론만 더한다는 말과 같이 과설 치제가 치자가 잘못됐네. 과설이라는 것은 자기가 잘한다고 자랑할 것 같자 과시에서 말하고 말 잘한다고 하고 재주를 빚는 거 그거 다 별것도 없어요. 유치 탐진 사견이라. 오직 탐진치 탐내고 더 썩낸 사견만 더 성하게 건다. 저 말이 아닌데 지금 뜻이 저와 비슷해서 내가 글을 만들었지. 식자 관경이 원불 징호며 뭐가 입으로 말하고 하는 것이 오직 탐진 사견만 더한다고 그렇게 되었는데 나는 뜻으로 글자를 못 외우니까 뜻으로 그냥 입으로 말만 하기 좋아하는 것이 과설이 아니요? 과설 시제가 치탐진사견이라. 과설 시제는 지금 그대로 문구가 아닌데 뜻으로 이렇게 간 거예요. 도서에 천원재전집 도서에 나오는데 직자관경이 원불 징호며 그건 틀림없는데 무엇이 유치탐진사견이라. 그게 꽉 막히네. 갑자기 털라니까.